지금 여기 새누리당 당사 문 닫은 거 맞아요? 그러면 아, 지금 현재는 안 닫아 있죠. 지금 어? 지금 저희 시당만 지금 닫혀져 있는 상황이고 5층은 아직 중앙당은 아직까지는 계속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. 5월 9일까지 개하겠다 하는 이야기는 뭡니까? 그건 확실한 게 아니네. 5월 9일까지 하고 문 닫은 거. 아, 예, 그거는 서울시당만 한해서 그렇게 됐던 거고요. 중앙당은 당분간 남아 있는다고 얘기를 제가 들었었어요. 그러면 오늘 가야겠네. 예, 문 닫은 거 아니에요. 지금 새누리당이 한쪽이 문 닫은 게 아니고 그거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지금 이거를 우리는 지금 서울시당은 저희 본부장님도 그렇고 분명히 얘기하는 건 이거예요. 시민단체 활동하고 새누리당 활동은 별개다. 그러니까는 별개로서 활동을 해야지 지금 이건 혼자서 양쪽을 다 책임지고 뭐 자주지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견을 시당은 그렇게 갖고 가고 있으니까요. 그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. 아, 지금 저 중앙당사로만 몰려가는데 지금 가면 돼요? 지금 아마 정강용 회장 때문에 아마 거기 가시는데 아마 가셔도 거의 쪼가가지고 정신 없으시고. 아니, 정신 없으시고. 들어갈 수 있는 거냐고. 아니, 거기 있다라면 지금 돈 피하겠죠. 거기 뭐라 피하겠지. 왜 와, 거기를? 어디 중앙당이요? 아니, 거기 뭐 중앙당 간다면서 정강용이가. 아니요. 거기 가면은 가봐야 정강용 없을 거라고 지금 다. 그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가는데 거기 지금 지키고 있을 일이 없다는 거예요. 우리가 가봐야 지금 사무 행정 보는 사람들만 지금 시달리지 지금 행정부 거기 있는 핵심들은 지금 다 빠져나가실 거라는 얘기예요.